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아리스 볼프쉐크 강철 스피커입니다. 어우,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는군요. 이런 행사는 저랑 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여튼 이번 블루아카이브 올리 전에 최종 합격돼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몇이나 올진 모르겠지만 제 부스에 오시면 카이텐저, 페로르지라, 그레고리오까지 다양한 총력전 보스를 구경하실 수 있으니 한 번이라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래도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판매할 상품이죠. 일단 먼저 소개와 사과를 동시에 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 건 바로 이 친구, 텐도 아리스란 친구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제 작업 스타일상 이 친구를 그대로 만들 기술은 없고 대신 이 친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리스란 친구는 보기엔 어린이처럼 보여도 안드로이드, 즉 로봇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거대한 레이건을 막 쏘고 다닐 정도로 작중 행정 내에서도 엄청 강하게 묘사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로봇이란 점과 연관지어서 이런 짤이 나돌곤 하는데 대충 널 게임 내 아이템인 이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아리스의 모습이 2차 창작에선 이런 식으로 나돌곤 합니다. 이래서 제가 소개와 사과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스라는 캐릭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리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음의 요소이긴 해도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컨텐츠는 컨텐츠, 작품은 작품이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직접 모델링한 외부 파츠입니다. 아무래도 상품인 만큼 양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골조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야 한대요. 일단 샘플로 만들어야 하니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없이 잘 나왔군요. 사실 후가공을 한다 해도 출력이 별로면 답이 없거든요. 일단 원한 부분이 있다면 칼로 살살 긁어내서 좀 더 깔끔한 형태가 되도록 다듬어주고, 오늘 만들 건 어디까지나 스피커니까 이렇게 스피커용 부품들을 따로 구매했습니다. 이전에 그레고리오를 만들 때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어서 비슷한 부품을 구매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했습니다. 일단 연결은 확실히 잘 된 모양이군요. 부품은 잠깐 다른 데로 치워놓고 이번에 후가공을 위해 연마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 연마기로 1차로 표면을 가공합니다. 사실 이 1차 가공은 큰 의미는 없고 진짜는 2차 가공부터입니다. 이 대량으로 파는 레드포티를 아세톤에 희석시켜서 그대로 표면에 바르면 아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깜빡한 사실이 있었군요. 아세톤은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분이 있어서 방금같이 일회용 그릇에 아세톤을 부으면 그릇 자체가 통째로 녹아내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멍청한 짓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튼 희석시킨 퍼티를 이렇게 표면에 바른 뒤 건조시키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손사포질을 합니다. 연마기를 일단 사긴 했지만 퍼티를 바를 때 생긴 붓자국이 꽤 굴곡이 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줄이기 위해 손사포질을 먼저 하고 이후에 연마기를 사용해 표면을 점점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잘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3차 작업으로 화이트 퍼티가 나섭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에 치약 짜듯이 잘 발라준 다음에 똑같이 건조시키고 연마기로 다듬습니다. 이렇게 다듬을 때 표면에 물을 발라놓고 사포질을 하면 기스 자국 없이 좀 더 깔끔한 사포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만들 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단부도 가공하고 위아래로 표면이 매끈해졌다면 아까 미리 만들어놓은 스피커 회로를 안쪽에 붙여서 조립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다 조립하고 나면 위아래 파츠를 합치고 사이에 생긴 틈은 용접하듯이 틈을 메꿔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퍼티를 바른 뒤에 용접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갈아내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한 표면 굴곡을 잡기 위해 서페이서만 구석구석 뿌려주면 후가공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 금속 느낌이 나도록 도색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메탈릭 도료를 발라도 문제는 없지만 좀 더 금속같이 반사율 높은 광택을 위해 이렇게 유광 블랙 컬러를 먼저 바르고 나서 그 뒤에 메탈릭 도료를 바른다면 자동차 범퍼마냥 반딱반딱한 광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손이 비칠 정도의 맑은 광택이? 여튼 도색이 끝나면 광택제까지 발라서 마무리하고 아리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그녀의 헤일로만 도색해서 위에 그대로 장착해준다면 아리스 볼프쉐크 강철 스피커 완성입니다. 이게 제가 올리전에서 판매할 상품입니다. 저의 정성과 아리스의 정수가 담긴 수제 스피커, 블루아카이브에서 항상 중시하는 신성한 헤일로는 물론이고 직접 갈아낸 매끈한 바디는 가히 인간미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정체성에 맞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연결해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아리스 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넣기엔 제가 너무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귀여운이 된 거 아닐까요? 여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리스 스피커와 블루아카이브 작품은 이번 블루아카이브 올리전 때 만날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조용히 개추 한번 눌러주세요.